구청과 도교육청, 창원시와 나머지 시군 등 갈등과 반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공직자들의 잇단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와 이안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요원도 적게 배치되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에서 오염원이 되고 있는 기름 찌꺼기 타르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그물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창원시와 나머지 17개 시군처럼 경남 도내 갈등과 반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이 시급하지만 확산 범위가 크다 보니 합리적인 대안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도내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박종훈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침묵으로 지켜오신 양식 있는 모든 도민과 함께하여 박종훈 주민 소환을 실시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이 지난 16일 주민 소환을 선언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홍준표 도지사만큼은 주민 소환만큼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상급식 갈등이 도지사와 도교육감 소환 운동으로 정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경남도 내 시군은 창원시와 17개 시군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광역시 성격운동을 나머지 시군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창원시는 광역시 성격 추진을 중단하고 경상남도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공동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마산 로브랜드 조성 사업자 선정을 발단으로 그동안 누적됐던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와 교육계, 보수와 진보의 정면 충돌로 경남의 역량이 흩어질 우려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남 지역 정치계나 경제계, 학계 등이 이 같은 갈등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결자 해지,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도와 창원시, 창원시와 시군 수장들의 대국적인 이해와 양보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합의를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들이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멈춰선 버스에서 누군가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경찰이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범인이 도망친 겁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한 소방 공무원. 이 공무원은 앞서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한 창원시 공무원은 길을 가다 한 여성을 추행했지만 합의해 불기소됐다는 이유로 경징계만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 받고 예. 그 구청으로 이렇게 징계는 대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성희롱했지만 징계 없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명예 퇴직도 안 된다. 정부 포상도 안 된다.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면직을 해라. 최근 통계를 보면 지방 공무원의 성범죄는 200여 건이지만 파면과 해임은 14%에 그쳤고 경징계가 61%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발생하자 여성단체들이 엄중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의정활동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위계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단체들은 창원시의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의원들도 인권 교육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와 이안류 때문에 사고가 잦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안전요원도 적게 배치돼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물 가득 걸려 나오는 해파리들.
지난해보다 이른 해파리 등장에 어선들이 바빠졌습니다. 평년보다 연안 수온이 1도 정도 낮아져 적조 피해는 줄지만 해파리는 급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경남 지역 남해안에서만 202명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특히 노무라 이김 해파리처럼 독성이 강한 해파리에 쏘이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안가 이안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안류는 해안을 따라 흐르던 바닷물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먼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해류로 수시로 발생했다가 사라집니다. 이안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안류에 몸을 맡긴 후 이안류가 끝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수행을 해서 나오시든지 아니면 소방과 해경에 구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해수욕장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가 해경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0여 명이 근무했던 남해 상주 해수욕장은 올해는 20여 명만 배치되는 등 대부분 해수욕장이 민간 안전요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해상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기름 찌꺼기인 타르가 2차 오염원이 되는데요. 이 타르 덩어리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그물이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까맣고 끈적끈적한 기름 덩어리가 바위를 뒤덮었습니다. 유출된 기름의 휘발 성분이 날아가고 남은 찌꺼기, 타르입니다. 일일이 뜰 채로 건져내야 해 수거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가상의 타르 물질이 바다에 뿌려집니다. 40m 긴 그물을 장착한 두 척의 배가 신속하게 진입하고 10분 만에 타르 물질을 완전히 걷어냅니다. 이 그물로 물질이 들어가면은 그 이 어장을 물이 들어 이어로 차고 들어와 가지고 이 안을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부 포진망 양옆에 달린 유도망이 깔때기 형태로 타르를 포집합니다. 포진망 뒤로는 교체 가능한 보조 자루를 달아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바다 밑으로 그물을 끌고 다니는 이른바 저인망 조업과 비슷합니다. 새우잡이나 멸치잡이 등에 쓰이는 쌍그리 어선의 원리를 통해 타르 덩어리를 대규모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방제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기름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서 그 방제 시간을 10분의 1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해경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타르 회수 그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령군에서 위장 전입으로 당선 무효가 된 기초의원 한석을 뽑는 재선거가 다음 달에 치러집니다. 이번에는 좀처럼 보기 드문 특이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령군 의회 나선거구에서 군의원 2명을 뽑는 재선거가 다음 달 치러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후보가 친척 등 18명을 위장 전입시켜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1위 당선자는 1,400여 표를 얻었지만 2위 당선자인 서철진 후보와 3위 탈락자는 5표 차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일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의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일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나선거구 4개 명 가운데 위장 전입이 있은 가래면 한 곳에서만 투표가 진행됩니다. 요 우리 4개면 중에서 가래면만 하기로 그래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재선거 방식도 이례적입니다. 가래면만 재선거를 한 뒤 득표 결과를 화정면과 70면, 대의면에 지난해 6.4 지방선거 결과와 합산해 새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게다가 큰 득표차로 당선된 현직 군의원도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선된 후보는 좀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선거 규모를 작게 해서 좀 그런 비용이라도 아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출마 후보도 지난해 출마자 가운데 김철호 후보와 장명철 후보, 허수석 후보로 한정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지역에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예비 전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전력 경남지역 본부는 어제 오후 3시 최대 전력 수요가 7,617만 킬로와트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32%를 유지하던 전력 예비율은 15%까지 내려갔습니다.
한국전력은 아직 예비 전력이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하락세에서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통계 연보를 보면 경상남도 본청의 재정 자립도는 2012년 36.6%에서 2013년 34.4%, 지난해 32.3%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올해 34.2%로 2013년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창원시가 2011년 48%에서 계속 하락해 올해 40%대를 간신히 유지했고 거제 34, 김해 33, 진주 19.8%며 군 지역 가운데는 함안과 고성 두 곳만 재정자립도 10%를 넘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대법조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남지역 일선경찰서 소속 강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3년 동안 고소사건 당사자인 대부업자 권모 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권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권 씨에게 경찰관 강 씨를 소개해주며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챙긴 최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남동발전이 조광래 축구재단과 함께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남동발전은 1억 원을 조광래 축구재단에 지원해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축구교실과 축구영재 엘리트반 육성교실, 또 발전소 주변 자녀를 위한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운영하는 헌혈의 집 진주센터가 새로 이전했습니다. 진주시내 한 빌딩 8층에 들어선 헌혈의 집 진주센터에는 채혈 침대 7대와 혈장 성분 채혈기 5대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운영됩니다. 지난 1997년 문을 연 헌혈의 집 진주센터에는 지난달까지 19만 4천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가을마다 KBS와 함께 K-POP 페스티벌을 여는 창원시가 한류를 이용한 관광 기반을 마련합니다. 창원시는 미래전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한류 마니아들이 모여 실력을 뽐내는 가칭 한류 올림픽을 비롯해 상시적인 K-POP 공연장 설치 등 한류 관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한류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추경예산 종합심사를 하고 10억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예결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 가운데 경남 꿈나름이 힐링센터 운영 민간 이전 2억 원, 독서동아리 활동 운영비 1억 5천만 원 등 6개 사업 예산 10억 700만 원이 삭감된 4조 1,635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